단장이 능사 하필 단능에서 이제 토스들이 이상한 거 많이 한다고. 어? 이 친구도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전진 게이트야. 이게 테라는 여러분들 테란 유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단장이 능선 배나면 됩니다. 단능은 초반부터 일단은 뭘 할지 두렵잖아. 테란이 배나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게이트 지을 때도 너무 많아. 자 일단 서클 짓고요. 서클 짓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본진에 짓는 게이트는 항상 서치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이제 모르면 많이 위험하거든요. 자 정찰이 빠릅니다. 이거는 지금 타이밍에 온 거는 그냥 가스러시에요. 가스러시거나 아니면 진짜 내 앞에 가까이 전진 게이트를 했거나 둘 중 하나. 그래서 내 앞에만 살짝 가볼게요. 내 앞에. 이러면은 이거는 그냥 가스러시야. 가스러시. 그러니까 이제 배럭 더블로 가면 됩니다. 프로브가 왜 이렇게 얄밉게 구냐. 넌 죽었다. 야 이거 좀만 빨리 잡았으면 되는데 체력도 얼마 없는 게. 자 게이트는 없어요. 스무스하게 이제 배럭 더블 가면은 나도 뭐 나쁠 건 없어. 자 마린 찍어주면서 이럴 때는 이제 배럭 더블 해야죠. 마린을 찍어주면서 이제 프로브를 몰아냅시다. 프로브를 몰아내면서 이제 가스를 이제 슬슬 쳐주면서 커맨드 지어줄 준비. 봐봐 게이트가 느리잖아 지금. 가스도 이제 탔고 나는 그러면서 이제 커맨드를 지어줄 거예요. 토스는 그냥 지금 가스러시를 한 거 자체가 토스가 이제 원하는 그림이지 원래는. 그래서 이제 2인 6맵은 토스가 좋다는 거예요. 뭘 하든 이제 자기가 이제 원하는 그림대로 갈 수 있으니까. 자 가스를 안 판다. 자 가스 나도 파주고요. 이제 질럿 나오는 거 봤죠? 질럿 나오고 멀티 따라가려고 하네. 멀티 따라가는데 이러면은 내가 멀티가 빠르잖아. 내가 좋지. 전진 게이트면은 너무 가까우면은 깨는 게 좋은데 좀 멀다 애매하다 하면은 그냥 본진에서 투배럭 찍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가스러시 안 당하면은 그냥 본진에서 잘 막으면 되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좋죠. 매너 서클 같은 거 안 되나? 매너 서클. 야 프로브 개 많이 가뒀다 지금. 몇 마리가 한 세네 마리 가둔 것 같은데 지금. 로봇 짓는 것까지 확인. 사실상 근데 이거 쓸데없긴 해요 여러분들. 어? 왜냐면 나도 이제 일군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잖아. 어?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로보틱스를 봤다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노사업에 이제 로보틱스라는 거. 이러면 이제 쭉쭉 짤 수가 있다고. 어 준이 어서와.
자, 벙커 푸시 받을 위험이 없다는 거, 이거는. 그리고 이제 뭐 리버 정도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드라군이 뭐하냐, 어? 괜히 체력 깎였죠, 일단. 팩토리를 이제 하나 더 늘려주자고요. 하나 더 늘려주고. 에드온 달고, 이제. 뭘로 막느냐? 스타포트. 리버는 이제 스타포트에서 이제 레이스로 막으면 됩니다. 그리고 에드온을 두 개 달아줄게요. 송마이너 벌처를 하는 거지. 아카데미도 이제 돈 되는 대로 하나씩 지어주고. 자, 드라군이 체력이 없었어. 살짝 몰아내주고. 자, 싸워주면 됩니다. 게이드 받지. 계산이 확실하죠. 확실하니까 이제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이스 찍어주고요. 벌처가 이제 또 인구수가 금방금방 차거든. 서포를 이제 잘 지워주자고요. 여기서 이제 뭐 리버일 수도 있고 옵저버, 그러니까 로고가 들켜가지고 뭐 옵저버 이런 거 할 수도 있다고. 자, 벌처만 이제 계속 모아줍시다. 그리고 뭐 아머리 옵저버네요. 옵저버 저거. 자, 리버가 들켜가지고 이쪽으로 했네. 자, 이제 후속 오는 동선에다가 라인 한번 깔아주고. 이거는 이제 벌처로 먹으면 됩니다. 벌처로. 드라군 두 마리밖에 없잖아. 벌처로 먹으세요. 벌처로 스캔 한번 뿌려주고. 뭐하나 쓰레기 드라군. 리버였으면 털리는 거 아니냐고. 레이스가 있는데 왜 털려. 자, 트리플 바로 지워줄게요. 벌처만 찍겠습니다. 인구 막히지 말고. 그래서 이제 레이스를 찍어놓은 거지. 자, 마인을 깔아주고요. 트리플을 먹었어? 야, 벌처 왜 이렇게 도냐. 자, 파일런을 깨줄게요. 잘하면 넘어간다고. 자, 넥서스를 그냥 깨겠습니다. 벌처로. 이거는 쟤도 너무 쟀지. 자, 팩토리 늘려주고요. 엑소스가 깨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트리플 완성. 트리플 완성이니까 일꾼 붙여주면 됩니다. 요거 이제 뒷길 미네랄 한번 파주고. 벌처가 이제 모이면 또 건물도 나쁘지 않게 깬다고요. 자, 이제 뭐 하나 보겠습니다. 스타게이트. 이거는 캐리어 갈 준비하는 것 같은데. 자, 벌처 이제 계속 찍어줍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2일어 퍼실리티랑 투하머리 지어줄게요. 다크드랍이 왜 배제입니까? 스캔도 지었고 로고를 애초에 봤잖아. 다크 생각할 필요가 없지. 자, 벌처만 이제 계속 찍어줄게요. 자, 이거는 그냥 마인만 좀 열심히 박다가 정렬이 전사하면 됩니다. 그래도 뭐 드라군 하나는 같이 데려갔네. 그러면서 이제 벌처 한 부대 또 있고. 몰래 멀티 같은 거 이제 서치해주자고요.
이제 스타 게이트가 있고요. 말씀하시죠, 대장님. 그러면서 이제 팩토리 이제 추가적으로 늘려줍시다. 늘려주고 멀티가 없죠. 11시까지 확인 혹시 모르니까 이제 1업 1업 준비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캔을 뿌려서 자, 앞마당 상태에서 지금 오래 유지돼가지고 상대가 이제 물량이 없다고 캐리어도 가야돼서 원스타 캐리어? 원스타 캐리어 가는데? 자, 그리고 나도 이제 멀티 먹어주고 트리플은 아직 안 지웠어요. 리버 한번 더 찍어줬고 그러면은 레이스로 한번 자, 아머리, 투아머리 돌리고요. 드라가 이제 드라 이제 벌처로 이제 드라군을 싸먹으려면은 그걸 생각해야지. 360도로 이제 마인을 깔면은 깐다는 생각으로 이제 달려들어야지. 그러니까 그러는 이제 마인 까는 와중에도 벌처로 드라군을 때려줘야 돼요. 그 벌처가 이제 드라군 쉴드는 잘 까잖아. 쉴드만 까면은 이제 마인의 한 방이라고. 쉴드를 안 까면 이제 마인의 두 방인데 쉴드를 골고루 다 까주는 게 중요합니다. 벌처로 드라군 잡을 때는 자, 팩토리 쭉쭉 늘려줄게요. 멀티 먹고 멀티 일곱 붙여주고 드라군이 일단 좀 많습니다. 자, 나도 이제 벌처가 많거든. 소니님 어서오세요. 좀 있으면 이제 200이 찬다는 얘기. 여기 먹고 여기도 이제 먹을 준비하자고. 드라군이 어딨어? 반응이 이제 길이 좁기 때문에 쌈 싸먹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 자, 쌈 싸먹기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벌초로 이제 드라군을 어떻게 싸먹느냐. 이렇게 싸먹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고들어서 마인을 깔면서 이런 식으로 싸먹으면 되거든요. 드라군을 리버까지도 커버 가능. 벌써 계속 찍어줄게요. 자, 근데 이런 건물 바리케이트에 이제 뒤에 리버 있으면 이건 좀 뚫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할게요. 좀 있으면 이제 2일업도 되거든. 사거리 이용해서 이러는 건 좀 힘들다 이거지. 야, 캐리어 떴어요. 캐리어 뜨면 이거 골리앗 전환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캐리어가 뜨긴 했네요. 자, 들어가기만 하자고. 들어가기만. 어? 이거만 어떻게든 커트가 가능하면 돼. 자, 그렇지. 아유, 마인 대박 설마? 자, 벌초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정의업도 됐기 때문에 일꾼을 이제 다 털어주겠습니다. 일꾼을 다 털어주자고. 여기는 이제 공중이 가까우니까 터렛 공사 오지게 하면 돼요. 거의 만리장성 쌓는다고 생각하듯이. 자, 그리고 벌처가 여기로 못 가잖아. 근데 여기 미네랄 파놨다고.
여기로 갈게요. 이런 길을 또 찾으면 되나? 여기 아마 지나가질걸? 안 지나가지네. 칼로를 깨자. 깨고 들어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게이트를 지어버렸어? 자, 벌초 계속 찍어줄게요. 일단 캐리어가 일단 쌓이긴 쌓입니다. 자, 드라군을 일단 먹어주자. 드라군이 이제 쌓임이 안되니까 요런 식으로 먹어주자구요. 프로그만 경력직을 자원이 없다고. 지금 프로그가 다 죽어가지고 멀티밖에 없잖아 이제 밑에. 여기도 프로그가 그렇게 많은게 아니야. 골리앗으로 이제 인터셉터만 잡고 벌초로 끝낼게요. 이제 9마리긴 한데 골리앗이 일단 업이 좋거든. 여긴 이제 뭐 털에 돈 되는대로 짓자구요. 자, 이제 마지막 멀티를 깨러 가겠습니다. 마지막 멀티. 여기 이제 파일런 순삭이긴 해. 자, 인터셉터만 지원 사격만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벌처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끝나지. 벌처가 또 모이면 셉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